손흥민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듯합니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놀라운 변신은 기존 역습보다는 경기를 운영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로 케인을 넘어선 듯합니다. 시청자님, 다 아시는 내용 훅 제치고 핵심 들어갑니다. 참고로 레인저스 팀은 지난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리그 준우승팀인 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콘테 감독이 프리킥을 누가 찰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과 레인저스 경기 후 영국 현지 언론들이 전하는 특히 손흥민에 대한 축구 레전드 앙리 인터뷰, 새로 들어온 신입생 페리시체, 그리고 레인저스 감독의 손흥민 평가 들어갑니다. 순서는 제 기분대로 이해요. 죄송해요. 드디어 영국 축구 레전드들의 손흥민 프리시즌 경기 보고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티에리 앙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앙리는 기자로부터 황당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는 손흥민 같은 스프린터형 선수들은 전성기가 짧고 나이가 들면 은퇴가 빠르지 않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주목하세요. 앙리는 지금은 21세기이다. 몸에 딱 맞는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 몸의 노화는 점점 늦어지고 선수 생명은 최소 5년 내지 10년 길어지고 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스피드가 빠르다는 이유로 월드클래스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레인저스 경기에서 손흥민이 완벽한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가 케인에 득점할 때마다 최소 두세 명의 수비수를 끌고 다니는 것이고 이것이 케인이 골 넣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손이 영리한 선수이다. 역시 레전드다운 인터뷰입니다. 손흥민 오프 더볼 대단하죠. 이에 질세라 토트넘 상대팀 레인저스 감독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국 언론 풋볼 런던에 따르면 상대팀 레인저스 지오바니 판 브롱크 호르스트 감독은 우리는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를 봤다. 그들은 세계에서 최고들이다. 공격뿐만 아니라 공수전환 상황에서도 영리하고 탁월하다. 우리는 그들을 압박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들의 월드클래스 퀄리티를 볼 수 있었다. 좋은 상대와 맞서며 경기했기에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이번 레인저스전에서 콘테 감독에게 정말 이해 못할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누가 프리킥커인가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케인은 결정적 프리킥을 실패했습니다. 토트넘이 0-1로 뒤지던 전반 추가 시간, 토트넘이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결정적인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골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직접 슈팅을 시도할 위치였는데요. 손흥민의 날카로운 킥 한 방이면 동점으로 전반을 마칠 수 있던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손흥민과 케인이 함께 킥을 준비했는데요. 케인이 볼을 찾고 프리킥은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수비벽을 넘지 못했는데요. 사실 콘테 감독이 이번 프리시즌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요. 만약 케인이 아닌 손흥민에게 프리킥 기회가 주어지고 앞서 보여줬던 무롤은 프리킥 능력을 선보였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또 다른 신무기를 장착할 기회가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케인의 프리킥 개발은 영국에서도 논란이 많은데요. 축구 통계 매체 옵타에 따르면 케인은 2014년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마지막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프리킥 골을 넣었다. 하지만 이후 신세 차례를 시도했지만 한 골도 넣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이번 토트넘 한국전 케인 프리킥 한 골 인정합니다. 이런 케인의 프리킥 독점에 대해서 토트넘 내부 인사 존 웨넴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웨넴은 케인이 프리킥 키커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다. 하지만 나는 항상 말하지만 프리킥을 차는 것은 멈춰야 한다. 웨넴은 손흥민이 프리킥 키커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도 프리킥 득점을 기록한 바 있다. 손흥민은 지난해 8월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프리킥을 직접 처리했다. 당시 크로스가 목적이었지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궤적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날카로운 프리킥을 본 웨넴은 나는 손흥민에게 한두 경기가 아닌 장기간의 기회를 주길 바란다. 그에게 20 내지 25번의 기회를 주면 내가 그를 봤을 땐 몇 골은 넣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에 토트넘 팬들은 이번 레인저스 경기에서 케인의 프리킥 실패에 대해 비판이 많은 듯합니다. 한마디로 인내심이 바닥났는 듯합니다. 팬들은 케인이 프리킥 차지 못하게 막으려면 어디서 사인을 해야 하나. 케인을 좋아하지만 이제 프리킥 키커 자리는 손흥민에게 줘라. 좋은 게임이었어 케인. 하지만 다신 프리킥 차지 마. 왜 자꾸 프리킥을 케인이 차는 거야?
영국 현지에서도 토트넘의 키커는 손흥민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콘테 감독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새로 영입된 페리시치도 손흥민 케인 처음으로 실물 영접하고 한마디를 했는데요. 손흥민과 케인의 공격력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들은 EPL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골을 합작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횟수가 비슷하다. 수비수 입장에서 누구를 막아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세리에A와 분데스리가를 대표하는 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그런데 손흥민과 케인의 클래스는 내가 그곳에서 봤었던 최고의 공격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둘이 있으면 반드시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즌 챔스리그 우승도 가능할 듯한 기운이 벌써 느껴집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진심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일주일 행복하세요.